정부가 반일 감정 죽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정부가 정권 기업이나 그 일본 기업이 고래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계약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매운동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일본 언론사 모아서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일본 정부도 한국 특파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얼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상대로 특위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하고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뭔가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경제 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약이 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앞장서서 불매운동 시키는 것에 대해 위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불매운동을 하라 마라 옳다 그러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관련된 홍보물을 개첩했다가 뗀 겁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좀 어떤 입장을 그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것이 WTO나 국제 규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범 기업이나 그 일본 기업이 그렇게 지정한 그 기업하고의 거래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계약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 누구도 불매운동을 하자고 먼저 제기하거나 선동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불매운동을 놓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할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리를 깨고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WTO의 이런 규정에 어긋나게 혹시 불매운동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본을 그 백색 국가에서 그 일본을 제외했다 그런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략물자 통제 불안국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면서 경제 침략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일본을 살펴보게 된 계기를 아베 정부가 만든 겁니다. 살펴보니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라는 제품 한국에 수출을 포괄해줬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다른 허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허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일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잘했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의 응석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짓을 빨리 그만둬야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나 풀어줬다고 해서 야 아베 총리가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 풀어줬다고 해서 야 아베 총리가 대단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